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 놓으시고 시청하신다면 강의를 만드는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또 색소폰 학교에서 네이버에다가 전광우 색소폰 몰이라고 검색해 보신다면 다양한 색소폰 연습책과 악보집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셔서 같이 함께 공부해 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요, 색소폰 독학하는 게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강의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색소폰 독학하고 싶죠. 사실 저도 색소폰 독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 강의를 또 시작도 해보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이제 혼자 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는 이제 이렇게 직접 레슨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이렇게 도움이 될수 있는 다양한 뭐 영상 강의나 또 다양한 교육 교재들 많이 만들고 있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독학하는 게참 쉽지가 않죠. 근데 쉽지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나? 라는 거를 내가 스스로 나를 평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거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면 배울 필요가 없는 거죠. 누군가가 내가 지금 불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면 그게 이미 레슨이죠. 그런데 내가 지금 레슨을 안 받고 내 스스로 내가 한 거를 보고 내가 평가를 해서 나 지금 잘하는데 내가 이 부분이 좀 틀렸구나 이렇게 할수 있다 그러면 내가 이걸 굳이 왜 배웁니까? 이미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내가 삑사리가 나고 내가 연주를 하는데 계속 박자가 흔들리고 왜 계속 멋진 연주가 안 나오고 왜 이게 감미로운 어떤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내 스스로 계속 연습만 하면 되겠지 되겠지 해가지고 스스로 연습을 하지만 어떤 원인은 찾지 못하고 계속 그냥 불기만 하는 거죠. 답은 못 내고 그냥 연습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연주는 들을 수 있어요. 녹음을 해서 듣든 뭐 영상을 촬영을 해서 듣든 들을 수는 있지만 뭐를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독학이 어려운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색소폰 독학이라는 것은 왜 어렵냐면 그냥 반주기를 타고 연주 곡만 추구장창 한다고 해서 실력이 향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튜브 영상 강의를 본다고 해가지고 실력이 향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연습실을 갖고 있고 내가 좋은 악기를 갖고 있는다고 해가지고 색소폰 실력이 향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색소폰 소리를 어떻게 내고 있는지를 알면서 내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한 시간을 연습을 해도 그한 시간을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연습하고요. 연주곡을 연습을 해도, 아, 내가 이 연주곡을 어떤 방식으로 연주를 해야 되겠구나. 어떠한 과정에서부터 차근차근 쌓여져서 이러한 연주곡이 돼야 되겠구나. 그 곡이 마스터가 되고, 그 다음에 반주기를 타야 되겠구나라는 과정이라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내가 뭐 삑사리가 난다든지 박자가 틀렸을 때 아, 내가 뭐가 문제여서 삑사리가 났구나. 아, 내가 어떤 부분이 잘못돼서 여기 부분이 그렇게 음악적인 표현이 되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독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런 걸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럼 그냥 연주곡만 잘한다고 해가지고 연주곡 100곡, 200곡을 연주만 할수 있다고 해가지고 색소폰을 절대 잘할 수 없습니다. 잘하려면요. 어떤 연주곡을 멋지게 잘하려면 그 연주곡을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하기 싫은 많은 것들 100가지를 해야 그 하나가 잘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아주 훌륭한 축구 선수가 훌륭한 축구 경기장에서 멋진 골을 내려고 그 멋진 축구 팀들끼리 모여서 그 축구장에서만 100번 연습한다고 해서 그 경기를 잘할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축구 선수가 내가 개인적인 체력 훈련과 여러 가지 기술 훈련과 기본기 훈련과 너무나 피땀 흘린 전지 훈련과
너무나 하기 싫은 반복된 훈련과 여러 가지의 전략과 여러 가지 막, 뭐 제가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너무나 하기 싫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훈련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겪고 나서 그런 멋진 축구 경기장에서 경기를 해서 슛을 넣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겁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이 연주곡을 하나를 멋지게 연주를 하려면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수십 가지의 연습이 매일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요, 내가 어떠한 연주곡을 잘하기 위해서 그 곡만 연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겁니다. 선생님, 저 옆에 친구가 되게 잘한다는데요, 저. 뭐 엄청 프로라고 연주 잘한다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시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정말 잘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잘하실 수도 있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내가 이한 곡, 예를 들어서 어떤 곡이라고 해볼까요? 내가 데니보이라는 곡을 연주를 할 거예요. 내가 헤이 주드라는 곡을 연주를 할 겁니다. 그런 곡을 멋지게 연주하려고 헤이 주드 데니보이를 1000번 연습을 한다. 정말 바보 같은 연습입니다. 그곡 하나를 잘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다양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연습은 정말 수도 없이나 많죠. 만약에 내가 이 연주곡을 잘하기 위해서 그러한 연습들을 꾸준히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너무나 연습을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내가 이 연주곡을 잘하려면 너무나 하기 싫은 그런 연습들에 대한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연습이 뭐냐? 이 연습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상황과 하시는 곡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하십시오라고 정확하게 딱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하기 싫게 생긴 그런 것들을 해야만이 데니보이나 헤이즈나 그런 곡들을 더 멋지게 할수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색소폰을 잘하고 싶다면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선생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한 교재도 필요한 것이고요. 전 그렇게 선생님을 만날 수 없다 그러면 뭐 온라인이든 뭐 어떤 방법을 썼든 티처가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혼자 하면 너무 느려요.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셔서 많은 분들이 색소폰을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잘 하시는 그날이 오시기를 저는 기원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만족스러우셨다면 구독하기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 놓으시고 좋아요 버튼과 그다음에 또 댓글로도 많은 응원의 또 메시지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